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얼마 전에 미리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내다 보면 사실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힘안 나는 날들 있잖아. 그리고 사실 좀 일찍부터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이제 진짜 열심히 달려야 되는 수능 후반부에 다다랐는데 이제 지치는 거야. 사람이라서 지칠 수 있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대신 칭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랑 인스타로 온 글들 중에서 대부분을 좀 가지고 왔는데 혹시나 제가 그 촬영 이후에 보내신 학생들에게는 제가 또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또 사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본인에게 좀 칭찬하고 그다음에 격려하고 싶은 얘기들 쓴 것들 쌤이 읽어주려고 합니다. 네, 뭐 비루한 제 목소리지만 그래도 이 남아있는 수능 기간에 아주 한 방울이라도 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 밑에다가 타임코드 다 잡아줄게. 이름 다 읽어줄 테니까 타임코드 보고 본인 이름 딱 보면서 좀 지칠 때 선생님 목소리가 아주 작은 진짜 딱한 방울의 힘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죠. 네. 홍유진 제자입니다. 유진아, 너가 열심히 할 때도 지칠 때도 잠시 힘들어서 쉬어갈 때도 쌤은 항상 네 편이다. 언제나 너가 자랑스럽다. 잘 마무리하고 멋지게 쌤한테 자랑하러 와. 청유, 우리 미자 프로젝트 친구였네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응? 자, 상현이. 상현아, NTK 끝까지 꾸준하게 다푼거 너무 칭찬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오늘 할 일에만 집중하면서 공부하면 좋은 성과 있을 거야. 화이팅! 화이팅! 그다음에 추사라는 학생, 잘 해왔고 잘할 거야. 자, 한빈 학생.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는 너의 모습이 너무 멋있다. 멋있어. 미래에 너가 후회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11월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는 너가 되자. 사실 그렇습니다. 수능 그 D100이라고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또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학생들 보면요. 그 수능 그 D100 뭐 혹은 후반부 공부 계획들도 선생님한테 좀 많이 보냈어. 이렇게 공부할 건데 이거 괜찮나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계획도 있잖아. 되게 웅장해. 그거 다 못해도 잘할 수 있어. 그 계획 너무 무섭게 세우지 마세요. 하나라도 끝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후반부에 개념을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치? 혹은 뭐 엔티켓이나 좀, 내가 이거 지금 기출, 내가 지금 이거 봐도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웅장하고 무서운 계획 대신에 내가 하나라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은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능 지금 점점 남아있는 시간들이 째깍째깍째깍째깍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두 가지 선생님이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건첫 번째, 하나라도 끝내자. 지금 하고 있는 거. 두 번째, 선생님 저거 요렇게 이름 읽어주는 이 취지이기도 한데 너무 자기 자신을 들들 볶지 마.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잖아요. 많이 여러분들 너무 가혹하게 스스로를 대합니다.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독해져야지. 네가 이럴 때가 아닌데 이제 수능 며칠 남았으니까 이제는 너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욕좀 해주세요. 이런 글도 많던데요. 그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도 사실 상처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본인한테 그래도 애쓰는 나, 안할 수도 있는데 하고 있는 나, 애쓰는 나좀 기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라도 끝내세요. 요두 가지. 본인에게 좀 칭찬해 줄 것, 자학하지 말 것. 두 번째, 웅장하고 무서운 계획 대신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하나 끝내기. 그래서 하나를 끝냈다라는 성취감, 뿌듯함. 그거 하나 경험하고 나면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 또그 다음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때까지 일단 하나라도 끝내세요. 알겠죠? 네. 자, 이어서 또 재혁이. 재혁아, 너 너무 멋있다. 짱이야. 네. 그리고 지원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절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잘될 거야. 지원아, 잘될 거야. 영재. 영재야, 잘하고 있어. 좀만 힘내자. 넌할수 있어. 꼭 치대 가자. 아, 네.
영재 치과의사 선생님,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병희, 병희야,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해낼 수 있을 거야. 수능 잘 봐서 고대 경제학과 꼭 붙자. 제가 또 이렇게 기운이 좋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다 됩니다. 네. 호준이, 꾸준히 하기를 목표로 잡은 재수생 호준아, 그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 호준아, 수능까지 꾸준히 화이팅! 지치면 쉬어가도 돼. 그럼요, 그럼요. 네. 인배,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겠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와줘서 고마워. 앞으로 더 험난하겠지만 너의 좋은 점을 생각하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래, 지금까지 잘 살아와줘서 쌤도 고마워. 잘할 거야. 건웅이, 공부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행복했다. 되게 멋있네요. 친구들은 대학에 먼저 갔지만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다시 시작한 공부니까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조금 다쳐도 괜찮아. 더 높이 날 거니까. 멋있네요. 네. 그냥이, 그냥아, 넌 지금이 제일 멋있어. 이 말 되게 멋있는데? 지금이 제일 멋있어, 그냥아. 수연이, 수연아, 너를 믿고 꾸준히 하면 진짜 이뤄낼 수 있어. 뭐든지. 그럼, 인생 뭐 있어. 다 할 수 있어. 유민이,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남은 시간 천천히 달려나가자. 맞아요. 늦었으면 또 어떨 거예요? 뭐 늦고 빠르고 뭐 그러면 뭐 10년 전에 태어났으면 좀 더 빠른가요? 무슨 의미예요? 그죠? 네. 건우. 건우. 건우야, 지금 이걸 적고 있는 과거의 너는 희망찬 밝은 미래를 기다리고 있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의 너는 과거의 너에게 위로와 응원을 받고 있어. 수능 날에 미래의 너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자. 파이팅! 건우 파이팅! 그리고 다현이, 다현아 사랑해. 짧고 굵게 썼네요. 네. 네. 연서, 연서가 첫 20대를 내가 생각한 20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 친구들이랑 다른 내 자신에게 실망이 컸을 텐데 그래도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 꾸준히 버티고 나를 믿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올해는 딱 참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 가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대학 생활하자. 대학생 되는 거 부러워요. 네. 네. 요 며칠 좀 잘 참고요. 대학 가서 완전 신나게 멋지게 네, 캠퍼스 누리세요. 소율이, 지금까지 잘하고 소율아,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 안 해도 돼. 다른 친구들 놀 때 재수한다고 참고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맞아요. 연수 학생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지금 당장 성적이 팍 오르지 않더라도 수능날 성적 오르니까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준하. 준하, 고된 외고 3년 버티고 재수 1년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 작년에 손도 못 댔던 구모 22번 문제 오늘 네 힘으로 푼 거 진심으로 축하해. 전국 1등일 필요 없어. 그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만 하자. 너를 응원한다. 그래, 전국 1등은 한 명이잖아. 그리고 그 전국 1등이 뭐가 중요해. 행복하게 딱 뿌듯하게. 네. 수연이, 잘하고 있어. 너가 최고야. 최고다. 그 다음에 재훈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널 응원해. 수고했어 재훈아. 이 가사인데. 재훈아, 네, 수고했어. 근준이, 근준아, 또 함께 살아가는 청춘들아, 인생에 비단길만 있지는 않아. 가시농굴도 있고 자갈밭도 있어. 하지만 네가 가는 길을 내가 함께 할게. 화이팅.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과 평생 사실 살아야 되잖아요. 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네. 성주 학생, 성주야, 너 자신을 믿어. 그래, 믿어.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해창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진짜 괜찮아. 이래도 저래도 다 괜찮아. 그리고 민준이, 잘했어, 잘하고 있고 잘 될 거야. 지금 성적으로는 어디 가서 듣기 힘든 말이지만 육모보다 조금이나마 성적 오른 거 정말 잘했어. 남들보다 많이 늦고 뒤처졌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다시 정신 부여잡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 정말 잘하고 있어. 이대로 하면 11월 16일도 그 이후에도 다 잘 될 거야.
넌 해낼 수 있어 민준아. 제발 자신감 좀 가지자. 수학 1등급 할 수 있을 거야. 힘내고 불안해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지 않고 현대사회에 살아가기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너무 쫓기지 말자. 자, 희동이. 지난 7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는 일 많았지만 지금까지 정말 수고했고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꼭 잘 될 수 있어. 네. 그리고 민기. 하사심에서 많이 깨져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나. 꽤나 자랑스럽다 민기야. 꽤나 자랑스럽다 민기야. 진짜. 그 다음에 지민 학생. 힘내라 친한 언니 버전. 이게 친한 언니처럼. 왜 친한 언니였으면 이렇게 말하겠지. 지민아 힘 안 나면 안 내도 돼. 힘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하는 데까지 하자. 인생 너무 경직되지 말자. 행복하게 오늘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잠도 자고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 해내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자. 너무 힘내려고 애쓰지 마 라고 친한 언니였으면 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야, 진짜 지민아 잘 자, 잘 먹고 힘은 너무 안 내도 돼. 연지가 연지야 지금은 조금 느리고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겠지만 하다 보면 정상에 도착하는 날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 넌 할 수 있어. 지금 포기하기에는 아직 젊은 청춘인걸. 너무 어려워. 너희 다 너무 어려워. 뭐든 다 도전해도 늦지 않은 나이니까 아자아자 파이팅. 너 자신을 믿고 그 길 쭉 걸어가자. 네. 여러분들 다 진짜 어려요.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 연구실 확장해서 이사 가뒀거든요. 저희가 연구실 계약하는데 갑자기 이런 TMI. 저희 그 계약을 하는데 그 분께서 거의 80 후반이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정정하세요. 근데 그분에 비하면 저도 너무 어리거든요. 근데 저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하나도 안 늦었어. 지금 뭘 하든 너무 빨라. 네. 가은이. 괜찮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를 믿고 꾸준히 나아가. 그러면 그 끝에 행복과 수고했다며 안아줄 미래의 내가 있을 거야. 그래. 승준이.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당연하지. 네. 채원이. 채원아 걱정 말고 남은 시간 후회 없이 보내자. 후회 없이. 이미지 선생님과 함께라면 수학 결국은 됐다. 그럼 너무 너무 독하게 잠안 자고 이렇게 본인을 소진해 가면서 하면 며칠 뒤에 다시 또 퉁 내려놓고 싶고 막 기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초능력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이 진짜 최선인 것 같아. 채원 잘 될 거야. 병주 100일 뒤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병준 100일 뒤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나 봐. 네, 파이팅. 네. 시몬이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하렴. 세상에 못하는 건 없어. 안 하는 거란다. 하지도 않고 포기하면 억울하잖아. 될지 안 될지 걱정할 시간에 펜 잡고 책 펴. 그러면 알아서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남들도 다 하는데 너만 못할 리 없잖아.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그래도 힘내자. 조금만 더 힘내자. 꼭 내년에 웃으면서 대학교 생활하고 놀러 다니는 거야.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성적이 안 온다고 해서 남들보다 무조건 못할 거라는 건 없어. 대신 불리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더더욱 노력한다면 상향이 적정이 되고 적정이 안정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자 시몬아. 끝까지 한 사람이 진짜 최종 승자인 것 같아. 진짜. 준재. 준재야 잘하고 있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해서 꼭 원하는 대학 가자. 혜민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요즘 여러분들 되게 칭찬받을 일 없죠. 네. 성적표는 항상 조기면서 우리한테 계속 상처만 주고 칭찬받을 일이 없죠. 혜민아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대우기. 여태 잘해왔고 고생 많았다. 남은 시간 잘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도윤이. 강한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다면 꿈은 이루어진다. 승준이. 결국엔 잘 된다 승준아. 결국엔 잘 된다. 지금 뭐 다 과정인데 뭐 그치? 연우. 연우야 그동안 고생했고
연우, 그동안 고생했고 100일만 더 힘내보자. 러블리한 목소리라고 이렇게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러블리한 목소리, 너는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지 러블리하지? 그래, 너는 진짜 잘될 사람이야. 진짜 러블리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근데 잘될 사람을 걱정하지 마. 네. 자, 도연이 매 시험마다 큰 시련들이 찾아와 널 방해해도. 시험마다 무슨 시련이 그렇게 찾아왔어, 도연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적 올린 도연이 칭찬해. 칭찬해. 재훈이, 사람마다 본인의 속도가 있으니 뒤처졌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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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태성이, 군대에서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아, 지금 군수생인가 봐요. 네. 이게 막상 쉽게 얘기하지만 군대에서 공부하는 거 진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진짜 수고 많다. 잘하고 있다. 네. 아, 그리고 재원 학생, 이제 겨우 제일 첫 단추일 뿐이지만 이제 드디어 세제시 수원 끝낸 거 축하해 재원아.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보자. 맞지? 자, 그리고 예빈이, 아자아자 화이팅! 엄청 짧게 남겨주네요, 예빈이. 자, 지훈이, 아, 건이네요. 네, 미안합니다. 건이, 건아, 오늘도 수고했고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서 해보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건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자, 그리고 지훈이, 언젠가 이 모든 게 거름이 돼서 널 더 빛나게 해줄 거야. 잘하고 있어. 매 순간마다 신지훈은 누구보다 신지훈의 편이야. 이 말 되게 멋있는데? 멋있는데? 진짜. 근데 확실한 건요, 진짜 확실한 건 나 자신과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 가끔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열받게 하고 우린 항상 지잖아요, 나 자신에게. 근데 진짜 그래서 더 좀 다독여줘야 되는 것 같아. 승훈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만 힘내자. 중앙대 합격 기원. 네. 중앙대 그 과잠 입은 승훈이의 모습을. 네. 자, 성민이, 성민아, 난 네가 진작에 재수 포기하고 도망갈 줄 알았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니 솔직히 좀 대견스럽다. 이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거라 믿는다. 파이팅 하자. 네, 성민이 멋있네요. 네. 이렇게 본인의 노력에 대해서 너무 큰 그 희망을 가지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N수생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근데 좀 약간 본인에 대한 그 기대치나 희망을 조금 더 내려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내 자신을 칭찬하게 좀 되거든. 내가 할 일을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계획을 이만큼 세워두면 항상 나는 나태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이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적게 계획을 잡고 그걸 끝내려고 노력을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뿌듯하잖아. 자기 자신 좀 덜 미워하잖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민이가 한 말 되게 좋다. 혜령이, 혜령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아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근데 밥도 잘 먹고 잠 잘 자고 있으면 진짜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제가 엄청, 사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인생이 막 이렇게 막 우상향만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중간중간 퉁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순간들이 이제 살면서 스케일이 점점 커지면서 다가오거든요. 어른이 되면 그 스케일이 완전 커집니다. 그럴 때 저희 엄마가 하신 말인데요, 밥 3끼 먹어라, 잠 잘 자라, 그러면 다 지나간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힘든 학생도 있으면, 수능 점점 가까워질수록 좀 정신이 아픈 친구들, 혹시 정신에 감기가 오는 친구들, 혜령이처럼 밥 잘 먹고 잠 잘 자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으면 멘탈도 좋아져요. 네, 멘탈은 멘탈로 절대 못 잡는다. 제 경험담입니다. 네. 아민이, 성아민 파이팅! 넌 공주니까 할 수 있어. 아민 공주님 할 수 있어요. 네, 공주님. 네. 유나, 요즘 따라 지치고 마음이 불안할 때도 많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해내려고 하는 모습이 대견해. 조급해하지 말고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자. 할 수 있어. 화이팅.
지치고 불안할 때 그날 잘 자요. 진짜 되게 어이없는 말인데요. 엄청 막 생각이 많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 딱 작정하고 휴대폰 끄고 10시간만 잡아요. 그리고 풀로 자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또 힘나요. 진짜. 예원이, 발전이 없는 것 같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 하루하루가 쌓여 끝은 찬란할 테니. 서연이, 서연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났던 네가 묵묵히 걸어온 그 길을 믿으며 후회하지 않을 수험생활의 마지막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자. 후회하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이래도 저래도 후회하겠지만 사실 인생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후회가 적게. 홍석, 홍석아, 시작점은 남들과 달라도 같은 곳에 도착할 거야. 화이팅! 네. 혜승이, 남들보다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넌 정말 대견하고 잘하고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 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노래 가사 같아요. 네. 한우리, 반수 시작해서 이제야 세제시 1회독을 마친다. 한우라, 옆자리 친구가 하사십을 풀고 있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자. 당장 내게 필요한 공부, 해야 할 공부에만 집중하자. 결국에는 잘 된다. 하늘아, 옆 사람 봐서 뭐해. 맞지? 그냥 차라리 옆 사람 볼 시간에 너 자신한테 맛있는 거 좀 주고 좋은 거 좀 줘. 알겠지? 그리고 어차피 수능날 옆 사람이 내 문제 못 풀어줘요. 그 옆 사람이 수능 옆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나는 나 자신과 고독한 싸움을 할 겁니다. 수능 당일날.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그날 애쓰는 나를 위해서 그 전에 좀 좋은 거 많이 주세요. 알겠죠? 네. 아유, 남 신경 써서 뭐해? 네. 경협이, 그림자가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야. 지금껏 너무 잘해왔고 끝까지 잘할 거야. 너의 길을 믿고 앞으로 나가보자. 앞으로 나가보자. 네. 유빈이,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미지쌤과 탄탄하게 실력 쌓아서 좋은 결과 받았으면 좋겠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이거 제일 중요하네요. 네, 진짜 남들과 비교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오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정말 딱 1%라도 조금이라도 더 멋진 구석이 있으면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빛난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인 거,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일의 내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한 거, 아주 한 방울 더 멋진 거, 그냥 그게 잘하고 잘 살고 잘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재균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뒤집을 수 있다. 그럼요. 네. 미분계수 얘기하고 싶다. 자, 효원이, 이 모든 건 언젠가 다 추억이 되어 있을 거야. 작년처럼. 그러니까 100일만 더 힘내자. 그래. 100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좀 열심히 안 한 친구들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하루에 2시간이라도 풀로 완전 집중해서 몰입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가. 근데 만약에 남아있는 100일 동안 하루에 2-3시간이라도 진짜 초집중 몰입의 단계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지난 몇 달간을 충분히 엎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 100일은 꽤 가능성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자, 정연이, 정연아, 꾸준히 해보자. 넌 분명 잘 될 거야. 분명 잘 될 거야, 너. 윤서, 윤서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그럼요. 네. 준호, 그래도 계속 뚜벅뚜벅 나아가네. 뭔가 되게 시 같네요. 네. 현우,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자. 잘하고 있어, 현우. 승연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보낸 너에게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어. 그럼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 뭔가 하고 있잖아. 뭔가 하고 있잖아. 분명 잘 돼. 진짜. 태영이, 태영아, 네 선택에 후회가 가득해도 너는 그 후회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멋진 사람이야. 너무 잘하고 있어. 발전하고 있어. 많이 사랑해. 그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오글거린다 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오글거린다 라는 말로 우리의 모든 표현을 할 그 기회나 이런 것들이
다좀박탈되는것같아근데생각해보면우리가아기때는진짜밥만먹어도밥잘먹는다고칭찬받고그때는넘어져도아구잘걷네하고칭찬받았거든요근데여전히우리가이렇게뭐20대초반10대후반혹은더나이가많은친구들도있겠지만여전히우리는칭찬이고픈것같아칭찬이고픈것같아네도문이수학다시시작한다고고생한다힘내라엄청담백하게했네요근데수학다시시작하는제자여러분들진짜고생많아요이게어느정도이게공부방법이나수학의기본틀이되면그다음조금올라가는건좀덜힘들어근데첫시작그러니까한동안쉬었던학생들지금100일남기고수학다시시작한학생들힘들어요사실네여러분들의과정이사실힘든과정맞습니다네그래서고생많아요근데초반에진입할때좀힘들거든근데개념끝나고나면이제조금방법들이보이기시작해그때까지만좀잘버티자네자그리고궁현이현아잘하고있어차근차근다시메꿔보자할수있어그럼채원이채원아간절히노력한만큼꼭이룰거야그럼경목이경목아넌할수있어해보자화이팅그리고규민이규민아잘할거니까최선을다하자화이팅네그리고승환이여태까지잘버텨줘서너무너무고마워이제얼마안남았으니까조금만더힘내보자아그니까잘버텨줘서너무너무고마워그말되게뭔가네약간마음이찡하다애썼다승환아애썼다그동안좀힘들었나보다 잘버텨서진짜고생많았다네아도윤이도윤아작년에너와지금의너를본다면지금까지해온것에비해서앞으로남은건정말작아할수있다도윤할수있다도윤네현서너무많이울지말고힘내꼭성공하자현서아지금울면서공부해그러면힘안날때는힘내려고노력하지말고그때좀바람쐬도돼요예수능디백남았는데요네울면서공부하면사실집중도안되고요약간뭐랄까더지쳐요너무너무너무지쳐요울고우울한상태에서한시간공부하면거의몸살난사람처럼지칠거예요그래서현서지금혹시울면서공부하고있으면30, 40분이라도좋아동네골목골목좀걸어2시간이라도좋아버스타고나가서새로운데내려서거기편의점에서맛있는거달달한거마시면서새로운동네새로운골목또걸어그리고다시또돌아와그래서혹시현서처럼지금수능점점가까워질수록눈물만나서책상앞에서집중이안되는친구들은너무힘내려고노력하지마요네책상앞에서울면서힘내려고노력하는거오히려너무빨리지치고몸이아파집니다그럴때는산책하세요그리고잘자세요그다음날또힘이날거야그렇게하면자연스럽게힘나알겠지책상앞에서울고있는데힘내라고스스로한테얘기하면힘안나산책하고잘자그럼그다음날힘나알겠지네자민서오늘도버텨냈구나수고했다오늘도버텨냈구나응수고했다네혜영이혜영아지금까지의노력을발판삼아끝까지밀고나가결국엔잘될거야결국에잘될거야진짜로네동환이미친듯이살아보자미친듯이살아보자동환아화이팅화이팅네며칠안남았으니까진짜미친듯이살아봐아그리고저한테이메일로보낸친구들또읽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수연아잘하고있고선생님은항상네편이다그래수연아선생님싸워이겨줄게일단싸워이겨줄게적이누군지모르겠지만일단네편이야싸워이겨줄게근데또싸움잘해요네서연이서연아7번넘어져도8번일어났던네가묵묵히걸어온그길을믿으며후회하지않을수험생활의마지막을위해좀만더힘내자그리고준우준우야너잘하고있어묵묵히하면결과는따라올거야나는믿어너의가능성을너가한선택에확신을갖고앞으로나아가자이거되게중요하네요본인이한선택에확신을갖고본인이한선택에확신을갖고확신을갖고네준우화이팅입니다네자윤서결국에다지나가후회안남게끝까지잘마무리하자완주하자완주하자그래완주하자중간에멈추지말고그래도끝을보자
잘하고 있어. 차윤수, 차윤서 화이팅. 윤서 화이팅. 네. 그리고 원정이,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다 괜찮으니까 멋있게 완주하고 스스로를 아껴주자. 장원정 화이팅. 장원정 화이팅. 네. 그리고 서영이, 서영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인생에 정답이 없으니 그저 네가 선택한 것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정진해 나가길 바래. 2024 수능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환희, 꽃도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 환희도 그렇다. 혹독한 겨울 지나 봄바람 불면 꽃이 핀다. 아무도 못 먹는다. 못 막는다. 미안합니다. 아무도 못 막는다. 버텨라 환아. 하나 버텨보자. 버텨보자. 희정이, 아직 안 늦었어.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뒷심 있게 해내자. 응원할게. 네, 응원할게 희정이. 자, 하영 학생,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해보자. 잘하고 있어. 네, 제가 혹시 이렇게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제자 여러분들 또 분명히 계실 텐데,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도 응원합니다. 네,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처럼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약간 그 불안감이나 압박감 때문에 더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음으로써 그 마음이 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 제 자신에게 이렇게 베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진짜 압박감이 느껴지고 불안할수록 본인의 그 일상 루틴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서 하루 달리고 그 다음날 피곤해하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루하루의 루틴 있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뭐 낮잠을 잠깐 10분, 20분 언제 자고 간식을 언제 먹고 밥을 언제 먹고 내가 언제 졸리고 나는 그래도 오늘에 해야 할 일을 요만큼 끝내고 정말 일상의 루틴들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기복 없이 해내는 게 가장 가장 효율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D100 남은 상태에서 혹은 이 영상 그 보고 있는 제자들 중에 진짜 몇 주 안 남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계획 너무 무리하게 세우지 마세요. 그 계획이 우리를 좀 잡아먹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라도 끝내세요. 하나라도 끝내야 어쨌건 이 짧은 기간 동안 성적이 오릅니다. 하나라도 끝내세요. 불안하다고 이것저것 메뚜기처럼 이것저것 경험만 하면서 수능장 들어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끝내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루틴 그리고 하나 끝내기,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서 남은 기간 잘 돼요. 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잘 돼요. 그럼요, 잘 돼요. 아, 중간중간 공부 못했어? 중간중간 아팠어? 에이, 그래도 잘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죠? 그리고 혹시나 선생님한테 이거 외에도 상담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공부든 뭐든 간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 또 학습상담 QA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서 이렇게 터놔. 알겠지? 아까 여기 학생들처럼 책상 앞에서 울고 그래서 해결되는 건 없어. 그냥 쌤한테 와. 그래서 네, 어쨌건 저의 그래도 좀 마음을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가식, 뭐 이런저런 뭐 거짓 희망, 뭐 이런저런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얘기도 그냥 다 빼고 여러분들 그냥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최선입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하루에 4시간 자고 10시간 공부해야 돼, NJ는 몇 건 풀어야 되고 기출까지는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일상의 루틴을 소중히 할 것, 그리고 하나라도 끝낼 것,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미완의 것들 되게 많지, 그거 하나라도 끝낼 것,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보다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저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진짜 저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진짜 멋있게 끝까지 완주하고요. 멋있게 이별합시다. 수능 딱 끝나고 멋있게, 아 미지쌤 덕분에 성적 올랐고 우리 그래도 버틸 수 있었고 아 이제 선생님 저는 대학 갑니다 안녕, 이렇게 멋있게 이별합시다.
네, 그럼 파이팅!